네, 과거 탑동은 까맣고 기름진 먹돌이 넓게 펼쳐져 먹돌 해안으로 유명했습니다. 해녀들은 먹돌 위에서 자란 전복과 소라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먹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해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먹돌의 한으로 유명한 탑동. 어촌계 해녀들이 물질 도구 대신 삽을 들고 채비에 나섰습니다. 삽을 가져온 이유는 그 삽으로 땅을 파서 그 속에 묻어 있는 먹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삽을 들러 나온 겁니다. 논밭에 일하러 가는 기분입니다. 논밭에 일하러 가는 기분. 태왁과 망사리, 삽까지 들고 바다에 나선 해녀들. 삽으로 땅을 파헤치자 시꺼먼 뻘과 함께 악취가 올라옵니다. 자맥질 대신 계속되는 먹돌 찾기.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바닷속 먹돌을 찾기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잠시 뒤 흙먼지와 각종 부유물 사이로 먹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먹돌의 안은 해녀들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까만 돌로 가득했던 먹돌의 안. 하지만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변해버렸습니다. 2년 만에 급격히 변해버린 바다 환경에 해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다 옛날에는 이거 벌어서 아기들 다 공부시키고 밥 먹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아기 하나도 못 기르게 됐어. 우리도 다 죽게 됐어요. 뭘 해먹어 살까 살아야 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살려줍시다. 살려줘. 먹돌이 사라지자 해양 생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돌은 제주의 가치를 넘어 직접적인 생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 먹돌은 있으면 전복이 그 돌이 이제 매끌매끌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복이 그지 딱 붙어가지고 이제 그 생식기를 하는 거라 거기서. 그건 이제 목돌 자체가 아예 다 파묻혀버려서 완전 뻘대보니까 하나도 살 수가 없더라. 하늘 위에서 살펴보니 모래와 퇴적층이 쌓인 구간이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선 방파제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 바닥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저거 딱 막아 각들로 다 막아보니까 이것이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바닥이 여기 순환이 돼야 해당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파도도 치고 해야 될 건데 경 안에 놓으니까 바닥이 다 죽었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우려에 해수유통구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60년 동안 물질을 이어온 해녀들. 바다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바다가 아니었고, 해녀들의 삶의 공간은 암흑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래도 어른들이 바다를 잘 갖고 와서 잘 해놔서 후손들에 물려줘야 되는데, 좋은 해산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그만둬도 한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저거야 소원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